먹는 거 보러 왔구나. 아, 저 집이에요. 햄. 소세지. 드랍 더 비트. 아, 저기 뭐 그냥. 아, 육수 진짜다. 육수 진짜다. 아, 그렇게, 아, 맞아. 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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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위 나왔다, 쭈위. 어. 아~ 난 쭈위라고 해. 머리가 딱 조려지는데. 오~ 이게 뭐야? 스테이크! 이게 뭐야? 저희 집엔 특별한 소금을 먹은 파리가 있어요. 오, 대박!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아, 저기 차곡차곡 먹는다고? 특별 파리가 있구나. 아, 이렇게. 아, 너무 충격적이다. 이거는 자리. 의정부와 이쪽, 이게 송탄 이쪽 이제 양대 산맥 쌍두마차 같은 건데, 그쵸. 이쪽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쪽. 전 여기를 좋아해요. 아, 의정부보다. 어, 칼칼한 거보다는 그냥 이쪽. 그렇지. 제대로 진득하고. 진득하고. 네, 꿈꾼요. 자는 곧 못 만날 거다. 꿈꾼. 내가 어제 두자 꿍꿍 이걸 들어. 야, 꿍. 이거 못 봤죠? 어, 왜? 아, 맞다. 우리 그거 안 봤구나. 이거 봐봐. 어, 이거. 오, 수고. 대박. 장난아. 와, 이건 난 이런 거 좋아해. 진득한 거잖아. 저는 부대찌개 1년 내에 한 거의 한 번도 먹을까 말까 하고. 왜요? 몸 관리 때문에. 어? 라면이랑. 뭐, 아까 피자 드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소고기가 들어가니까 소고기 위주로 먹을게요. 진짜 이 오빠 뭐가. 아니, 햄은 안 먹고 소고기 위주. 자, 가보자. 아, 알겠습니다. 캐릭터. 자, 그러면은 도전! 그토록 꿈꾸던 여자 못 만날 거다. 이렇게. 아, 그거야? 그토록. 자, 도전! 불러주세요. 정답! 도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어? 그토록 꿈꾸던 여자 못 만날 거다. 아, 맨날 끝내 노래를. 자, 정답이냐 실패냐. 결과는요? 과연 실패! 아, 그래, 맞을 거라는 기대도 안 했어. 그래. 사실 실패가 이제 힘듭니다. 반. 반이야, 정확한 반. 한꺼번에 막 든다고? 아, 제가 이제 시장 사기네 회장 친구를 만나러 가면 늘 가는 집이거든요, 이 집이. 아, 아는 집이요? 아는 집이죠. 먹어본 맛이니까 더 미치겠어요. 아, 아, 여기 밥을 통째로 비벼서. 아까 등심을 한꺼번에 넣었는데 샤브샤브처럼 첩첩첩해서 먹어야 돼? 아니면 좀 익힌 데 먹어야 돼? 이거는 말이죠. 저는 제 스타일은요, 그냥 때려놓고 그냥 와! 먹어야 되고. 와! 와! 먹어야 돼. 와! 와! 테이블을 좀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줄도 많이 쓰고. 이게 면이 들어가면서 또 쫀다고. 그치. 그리고 면 들어가면 좀 찐득찐득해져. 찐득해져. 아, 깊어져. 육수가 되게 깊어져요. 밥 넣어. 아. 자, 마음껏 질문해주세요. 바로 넣어. 여러분, 마음껏 질문해주세요. 밥을 바로 마네. 아. 호! 아, 못 보겠어. 호! 아, 못 보겠어. 전부 다 이러고. 아~ 이래서 먹방을 보나 봐. 와, 너무 배고파. 어떡해. 어? 저기 세윤이 가봤다고 했지, 저 집. 수제 햄버거 집이랑 멀어? 완전 멀어. 바로 먹고 소스야. 그래서 완전. 그래서 친구랑 먹고 왔다 갔다 진짜. 고부로 먹고. 이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놀랐죠? 오, 맞아. 가자! 자, 부대찌개 파티가 펼쳐집니다. 땡큐 부대찌개. 아, 지금 넣어요? 자, 넣어요? 넣을까요, 지금? 야, 동현이가 하는 거지, 그냥 톡!
그 그냥 태도로 느낌으로 그냥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진짜? 정확한 답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죠. 그치? 근데 아무도 안 들어. 그런 느낌은 좋겠다. 나는 들었잖아. 난 내가 밀어줬지 형. 그래도 은영이 형이 태도로 하지라 분명히 그랬지. 난 주문 있다. 좀 쉽게. 내가 떼꼬르르 아, 못 밀어줬을 거야. 진짜. 내가 떼꼬르라고 들렸어. 떼꼬르. 일단 접시 하나씩 하시죠. 네. 꾸르꾸르꾸르꾸르꾸. 그러니까 딱 태도로. 그래. 그럼 말지. 이거 첫 번째 음식. 아, 잡채김밥. 아, 잡채김밥이다. 나 잡채김밥. 잡채랑 김밥이랑 같이 먹는 거. 예전에 김밥 속에 담겨지 않아 이제 김치에 찌질 참치가. 아, 맛있겠다. 아, 먹을로.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저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 저 고추가 있어야 돼. 뭐야 이 2시간. 두 분이 또 김밥 나와서 피우가 김밥이 또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잡채 김밥 예쁘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너 예쁘다. 잡채 김밥? 잡채가 들어간 게 아니라 따로구나. 이 소스는 뭐야? 올려서 드실 텐데. 올려서 먹었다. 올려서. 이거 먹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저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맛있어? 여기 맛있어요. 유명하네. 이게 2,500원이에요. 와, 진짜? 진짜? 진짜 써, 너? 3,000원 올라와 있는데? 사실 광장시장 그 안에서 안 나오고 1년도 살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섹션별로 한 달씩 살 수 있어요. 맞아, 나오세요. 나오셔야지. 나가야죠. 아직도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아, 방 뺄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 국물이 먼저. 저기 되게 높아도 햇님은 한 입에 다 들어가. 이야. 거기 고추. 그치,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매콤한 고추예요. 저기 아주 느끼한 걸 싹 잡아줄 거야, 아마. 우와. 아오. 오우. 진짜 쏙 들어가. 갑자기 배고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이게 햇님님의 매력이지. 저 상태에서 이제 그 어묵국물로 이제 밀어넣고. 밀어넣지. 이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에요. 되게 꾸미지 않는 맛과 맛이 만났는데 고추의 매운 게 갑자기 한 번씩 팍팍 오는 게 있어요. 약간 그렇게 해서 계속 땡기는 맛. 제일 무서운 맛이지. 클래식. 그래서 아는 맛. 자, 지금 뭐 금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문세윤 씨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어묵국물 안 먹고 싶어. 근데 사람이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다. 세 글자만 맞춰서. 아, 진짜. 자, 여러분께 그러면 그 세 글자를 맞출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맛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도전해. 함께 도전해. 드림팀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맛이라도 봐야죠. 봐야죠. 진짜 맛있다. 입도 보도 못한 맛. 되게 매력적이에요. 조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프로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줏대가 없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초래 치는 멤버들이 있어주고. 단독신화한 멤버들이 있어. 누가 하나 이끌어가질 않아요. 네. 누가 하나 이끌어가지. 저처럼 너무 맞추려고만 해도 재미없네요. 저희 맞추려고 하는 건데. 아, 진짜요? 네, 열심히 하는데. 저희 이게 최선의 길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